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 기가헤르츠사의 전문가용 NFA-1000 측정기를 준비를 하고 했고, 또 가정에서 가장 피부에 가깝게 사용하는 전기 담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드그린의 아기 담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를 전기 담요에 전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자파의 세기에 따라서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또는 빨리 느리게 그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전기 담요에 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1999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이 측정기가 측정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가 1999이기 때문에 현재 전기장판에서는 더 높은 전자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트미터에 깜빡이는 LED 붉은 빛이 있고, 또 X1000이라는 곳에 깜짝이는 LED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는 스케일이 1000배로 확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자파가 지금 전기장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드그린의 아기 전용 전자파 차단 담요를 전기 담요 위에 듣고 전자파를 다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올려놓았는데 이제 192, 200 정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조금 전기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사람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때180 정도까지 떨어지는 이 수치가 정상적인 그 차단 수치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